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9월 평가 모의고사 잘 치르셨습니까? 좋아요. 일단 오늘 하루 여러분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자, 그래도 일단 뭐 제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제 또 많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자, 일단 9월 모의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 그 다음 이 문제에서 볼 수 있는 몇몇 특징들, 그리고 전체적인 총평 곁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들이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공부해야 할지를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아직은 뭐 많이 이렇게 날이 쌀쌀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한껏 또 꾸며 입었습니다. 자, 이쁘게 봐주시고요. 오케이. 자, 일단 지구과학 1부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구과학 2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후반에 짤막하게나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구과학 2 수험생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지구과학 1부터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아,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지금 우리 카페에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의 의견들이 이제 글로 쭉 올라오고 있는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저희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의 시선으로 볼 때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쉬웠어요. 지구과학원은 쉬웠습니다. 모두가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땐 쉬웠어요. 오케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쉬웠다는 건 정말 객관적인 시선에서의 이야기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들이 그간 해왔던 공부는 적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나약하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좋아. 기존 평가원 모의고사에 비해 생소한 자료가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했을 때 그 평가원 모의고사에서의 경험할 수 있는 그 낯설음, 생소함, 그 뭔가 그 평소와는 다른 그런 기운,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런 부분이 이전 모의고사, 그리고 이전 최근 몇 년간 걸쳐서 비교했을 때 아주 덜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낯설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사실 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공부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리고 당일 컨디션도 사실은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볼 땐 객관적으로 그렇다. 쉬웠습니다. 아시겠죠?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개정되기 전까지 고려했을 때 최근 한 4, 5년 정도 봤을 때 제일 쉽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들의 느낌은. 그러니까 낯설음도 없었지, 자료의 생소함, 물론 전혀 생소한 자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자료를 보고 충분히 답을 뽑아낼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정말 와 이건 대놓고 함정이다, 그냥 깠다가면 다 걸려 넘어가겠다 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이거 이해 가시죠? 경우에 따라서는 간간이 함정형 문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출제되지 않았던 아주 저기 구석탱이 있는 교과 개념 지식을 묻는 문제가 있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지구과학 1에 한해서는. 아시겠죠? 따라서 공부가 돼 있다. 지금 우리들이 해왔던 공부 있죠? 필수인문부터 개념, 유형별 자료분석, 실전문제풀이, 그리고 EBS 연기유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까지 같이 했는데, 그런 수순을 차근차근 따라왔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시험 볼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문제에 계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문제가 또 있지도 않았거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을 듯하고, 만약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선생님 저는 문제 읽고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라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조금 더 빠르게 글을 읽고 생각을 빠르게 이어나가는 그런 연습이 앞으로는 상당히 필요해요. 아시겠죠? 충분히 풀고 검토하고 OMR 카드 마킹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몇몇 주요 문항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아, 그리고 문항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저기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쫙 빠바바박 푸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EBS 연기규제 타원은하와 나선은하에서 시간에 따라 별이 얼만큼 생성되는지에 대한 자료가 그대로 나와 있었고요.
자, 우리 실전 문제에서도 이 자료 같이 설명했던 거 아시죠? 또 시험 끝나자마자 어떤 친구가 또 우리 카페에 또 캡처해가지고 바로 글을 올려주기도 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부터 12번 같은 경우가 이제 수원 연분도에다가 몇몇 해역들에 대한 해수 성질, 수원과 연분을 찍은 다음에 밀도 값을 비교해야 하는. 하지만 등수온선 분포, 등연분선 분포를 통해서 대략적인 값을 추정해서 수온 연분도에 찍은 다음에 밀도를 비교하는 건 그닥 어려운 과정이었다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아마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자, 지구과학원은 13번 문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13번 문제가 그나마 여타 문제에 비해서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봤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들어있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 하지만 13번 문제의 디귿 보기를 풀 때는 우리가 이런 깊이에 따른 지하의 온도 곡선, 그 다음 암석의 용융 곡선을 배울 땐 그냥 그래프가 이러니까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잖아요. 암석의 용융 곡선이 딱 그려져 있으면 그 용융 곡선 기준으로 온도가 높은 영역, 온도가 낮은 영역 구분할 수 있고요. 용융 곡선이라는 건 고체 상태랑 용융 상태의 경계가 되는 어떤 영역을 의미하거든요. 맞지? 따라서 이 그래프를 읽고 해석하는 건 충분히 다 공부가 돼 있다고. 그래서 디귿 보기. 물의 공급에 의해 멘틀 물질의 용융이 시작되는 깊이는 해양 하부에서가 대륙 하부에서보다 깊다. 자, 물을 포함한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은 동그라미 니은 그래프가 나타내고 있고 그 니은 그래프랑 그 지하의 온도 곡선이 만나는 지점 그리고 용융점 온도, 용융 곡선보다 더 높은 온도로 지하의 온도 곡선이 넘어가는 순간의 깊이를 따지는 건 그래프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잖아요. 13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13번 문제에 대해서 이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또는 이거 처음 봤다라는 등등 낯설음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이라도 낯설음이 있으면 문제 풀 때 우리가 충분히 다 배웠던 교과 개념 지식이나 개념 원리로 적용해서 푼다 할지라도 그 사소한 조금의 낯설음 때문에 답이 잘 안 보이는 게 있다니까. 당장 이것만 봐도 그렇잖아. 그거를 보고 찾을 수 있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걸 그 조그만 문턱을 넘어가지 못한 분들은 이거 어렵다, 이거 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자, 이거 간단하게 지구과학원 13번 문제 잠깐 설명드리면 그림도 짧게 그릴게요. 여기 깊이, 이쪽이 온도, 물을 포함한 멘틀 물질의 용융 곡선, 이게 동그라미 니은. 그 다음 지하의 온도 곡선이 대륙의 지하 온도 분포, 그 다음 해양의 지하 온도 분포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대충, 그지? 안 그래? 그러면 이 용융 곡선과 만나는 지점 깊이가 달라요. 그리고 이 해석의 큰 틀은 용융 곡선을 기준으로 온도가 낮은 영역, 온도가 높은 영역, 여기는 고체, 여기는 액체, 용융 상태로 있을 수 있는. 됐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온도가 높은 영역이면 용융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그런 거라고. 됐지? 그래서 그냥 자료 보고 답 쓰는 거예요. 근데 13번 문제를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냥 문제를 봤을 때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다. 대륙의 지하온도 분포 장하. 대륙은 용융점 온도가 낮은 화강암질 암석인데 해양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양 현무암이 용융점 온도가 높으니까 조금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나? 이 생각을 해서 푸는 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는 대륙 지각, 해양 지각이 아니라 대륙에서부터 깊이 들어가, 파고 들어가. 대륙의 특정 지점에서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과 해양 지각 쪽에서 특정 지점에서 깊이 쭉 들어가 그때 온도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자료에서 제시한 거예요. 애초에 여러분들 100km보다 깊은 곳에 화강암질 암석이 있지도 않아. 그러한 화학 조성으로는 이런 정도 깊이의 온도 압력 조건에서는 그 상태를 안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그림 속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디귿 보기에 대한 답을 써야 하는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해설 강의 봐주셔야 됩니다. 해설 강의. 열심히 찍어놨어요. 열심히. 아, 이거 잘리게 잡지 마시고 다 잡아주세요. 네. 아, 잠깐. 투하이죠. 좀 더 봐야 돼. 지구학원. 좀만 더. 그 다음 14번. 자, 1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광도 계급, 초거성, 거성, 주결성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렸죠. 별의 물리량 몇몇 기준되는 값들은 암기해야 된다라는 거 진짜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주기열성은 HR도상에서 그들이 분포하는 범위를 본다면 광도의 범위도 넓고요. 표면온도의 범위도 되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 광도 커다란 주기열성도 있고 광도 작은 주기열성도 있고 그렇다. 주의하시고. 초거성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광도가 커요. 하지만 초거성도 청색, 초거성도 있고
적색, 초고성도 있고 그들의 색지수의 범위는 되게 넓게 펼쳐져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거성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건 자, 태양의 분광형이 G2형이잖아요. 노란색 별인데 적색 거성, 즉 적색이라는 단어를 같이 포함해서 거성을 이야기할 땐 최소한 그 별이 푸른색을 안 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건 색지수가 좀 커다란 애들. 그러니까 HR도 태양을 딱 표시하면 태양과 비슷한 수준의 표면온도 또는 그보다 조금 더 표면온도 높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언저리 범위보다 표면온도가 낮은 애들의 절대등급 0등급 정도, 물론 광도가 좀 더 클 수 있고 좀 더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영역을 우리는 적색 거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하지만 적색이라는 말을 빼고 거성이라고 했을 땐 역시 거성 또한 약간 푸른색을 띠는 거성도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강에도 이거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첨부해서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역시 해설강에 꼭 봐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거성이라고 한다면 색지수가 좀 작고 약간 푸른빛을 띠는 거성도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초거성은 일단 광도가 크고 그리고 기억나시죠? 우리가 보통 적색거성이라고 하면 태양 절대등급이 플러스 4.8등급 플러스 5등급이라고 할 때 적색거성하면 광도가 태양의 100배 기준으로 많으면 1000배 적으면 10배까지 커요. 그러니까 거성의 절대등급은 대략 0등급 언저리 라인상에 위치해요. 됐지? 초거성은 태양광도의 만배 기준으로 그 언저리 즈음에 또는 더 클 수도 있고요. 광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거성은 절대등급이 한 마이너스 5등급 정도 언저리 또는 그보다 광도 큰 쪽에 줄 서 있거든. 그래서 다가 초거성, 나가 거성 가는 표면온도 높은 게 광도 크고 표면온도 낮은 게 광도 작으니까 아 이거는 주결성 이거 찾는 거 어렵지 않아. 가볍게 풀 수 있는 거고. 다음 15번. 자 15번은 지금 해주면 부근에서의 바람의 남북방향 성분의 풍향과 풍속을 지금 자료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 동일한 무역풍이지만 북반구의 헤들리 순환의 지상에서 보는 북동무역풍과 남반구 헤들리 순환의 지상에서 보는 남동무역풍은 북풍이냐 남풍이냐의 차이가 있잖아. 그걸 가지고 북반구 남반구를 구분해야 하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바로 해결됩니다. 아, 좋아. 페루 해류가 북반구에서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페루 해류를 제외하고는 필수인문에서 설명드린 대기대순환에 대한 모형만으로도 어느 정도 답은 찾아지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항상 이런 말씀이 너무 죄송스럽긴 해요. 왜냐? 이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생했고 평소보다 너무 점수 안 나온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할 거거든. 근데 거다대고 대놓고 계속 쉬었다 하면 되게 큰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렇다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조금 더 냉정해져야 되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찾았으니까 몰랐다면 그냥 모른 채로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주워 터지는 것보다 지금 빨리 깨닫고 그걸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서 빨리 채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 이해가시죠? 좋아.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아프고 쓰리지만 찾아나가는 과정이 지금은 더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16번도 크게 본다면 EBS 연계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측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편차, 아니 미세한 편차까지 찾을 수 있게 된 거. 좋아. 그 다음 네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17번. 할 말 진짜 많다 이거 진짜. 이 지질 단면도가 그려져 있으면 문제가 확 쉬워져요. 단면 그림 보고 생성 순서, 지질학적 사건 순서가 너무 그냥 기본적인 거거든.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단면 그림 안 주고 단면 그림을 떠올릴 수 있는 몇몇 정보들을 준 다음에 단면 그림을 떠올리고 생성 순서를 판단하고 어떤 순서로 이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찾은 다음에 문제 풀어야 되는 오케이? 그런 구성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난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19번에서 출제가 됐었던 화성암과 퇴적암이 맞닿아 있는 경우는 둘 중 하나라니까. 퇴적암 만들어진 다음에 관입이 됐든 화성암이 화성암이 누군가를 관입한 다음에 다 침식돼서 깎여 나가고 부정확 관계로 새롭게 퇴적암이 덮여있든 크게 보면 둘 중 하나라고. 그래서 누가 먼저 생성됐는지에 따라 이들이 관입 관계인지 부정확 관계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오케이? A랑 C는 깊이에 따라 연령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걸 봐서는 퇴적층이라고 볼 수 있고 B랑 D는 문제에서 대놓고 화성암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치? 근데 B는 A보다는 더 최근에 나중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B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A와 C를 관입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D도 마찬가지고 D도 C를 관입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기억보기 기저여감 따위는 여기 없어요. 부정확 관계는 아닌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연령분포가 불연속 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합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반감기 XY가 각각 어떤 화성함이 포함되는지 누가 50% 누가 25%인지는 조합을 맞춰보면 말이 안 되는 설정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 빼고 말이 되는 설정 가지고 딱 찾아서 푸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냉정하게 보면 지난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19번으로 출제됐었던 문제보다는 조금 더 평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니은 보기도 사실 거저 주는 거고. 그죠? 좋아. 이거 저기 뭐 그래 뭐 시간 좀 가도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네. 그냥 뭐 갑시다. 네. 18번. 18번도 아유 이거 진짜 우리 연습 많이 했다 그지? 자 18번 문제는 조금의 살을 더 보태면 이 문제도 이 문제고 아마도 틀렸다면 뭐 니은 보기 틀린 거는 그래 아직 더 해야 돼요. 그냥 기존에 기출문제에서 언급됐었던 상황까지도 아직 공부가 덜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디귿보기는 사실은 공부 충분히 많이 한 건데 디귿보기는 원래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헷갈려해. 그리고 이게 대충 겉핥기로 공부할수록 디귿보기를 많이 어려워해요. 본질을 알면 디귿보기 가볍게 끝나는 거거든 사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건 있어. 두 중심별의 반지름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때 밝기 감소량을 통해서 행성 반지름을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의 반지름을 비교하는 질문이 니은 보기에 나왔는데 다음에 나올 땐 중심별의 반지름 다르게 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얘는 반지름이 작아. 근데 밝기 감소율이 이만큼. 얘는 반지름이 별 반지름이 그보다 두 배 커. 근데 밝기 감소율이 이만큼. 행성 반지름 비교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거 저기 나중에 나오면 막 소름 쫙 돋는 거야 이제. 이거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오고요. 내년도 아니면 내후년에 나오고 언제나 나옵니다. 오케이? 자, 앞으로 우리 후속 시즌 그리고 파이널에서 한 번 더 연습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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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자기로 추정한 지리상 남극. 프리시즌. 프리시즌에서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남아메리카 대륙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원래 이 문제 우리 갖고 있어요. 작년에 모의고사 시즌3에서 이 문제 넣어놨는데 그때는 물론 뭐 500마, 250마 이게 아니고 오르드비스기, 실루리아 이렇게 트라이아스기 이런 식으로 실제 지질시대 기 단위를 넣어서 고지자기로부터 추정한 지리상 남극 위치가 어떠했는지 이 그림 똑같이 들어있는 거 우리 다음 시즌에 넣으려고 준비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생긴 얻는 교훈이 아 문제를 아끼지 말자. 아끼지 말자. 왜냐면 지난 수능은 대륙 이동과 관련된 지난 9월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작년 수능은 고지자기로부터 대륙의 이동을 판단하는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그게 안 나왔거든. 그래서 우리가 프리시즌에는 이런 문제를 지금 19번 형태처럼 이렇게 넣는 게 있었어요. 근데 시즌 1, 2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강조하진 않았어요. 오케이? 그렇지. 왜냐 6월 평가는 아직 언급이 안 돼서 근데 9월 달에 한번 또 나왔으니까 후속 시즌에는 문제 또 한번 쫙 그리고 실제 이 문제는 기억보기 니은보기 우리 원래 있던 문제랑 되게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근데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어요 고지자기 극과 거리가 가까우면 극지방이 가까인 곳에서 만들어진 거고 고지자기 극과 거리가 멀면 극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고지자기 극과 이 A가 딱 90도만큼 각도 떨어져 있으면 딱 적도상에 위치했던 거고 90도보다 더 큰 각도로 떨어져 있으면 그때는 북반구에 위치했었던 거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결국 위도와 고지자기 극과 A 지점과의 거리 관계를 통해서 위도의 비교, 남쪽 방향, 북쪽 방향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비교, 위도가 다르다면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교로 문제가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20번. 아, 20번. 그래요. 20번은 우리 실전 문제 232번 자료 있잖아. 그 자료가 요거 두 개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 비슷한 상황으로 가볍게 출제된 문제 또한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뭐 사실 과정이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썩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20번 문제는 엘니뇨 라니뇨와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 구성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엘니뇨 라니뇨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물어보는 건 이거잖아. 동태평양 서태평양의 수온 편차 해수면 높이 편차, 강수량 편차, 구름량 편차,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편차,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 편차, 수온약층의 깊이 편차, 또는 20도씨 등선선의 깊이 편차, 기압 편차 이런 거잖아요. 난방진동지수 이런 거.
근데 보통의 문제는 지금 이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끽 다뤄봤자 한두 개밖에 안 들어오거든. 그치? 아, 또 있다. 위성에서 측정한 적외선 방출 복사는 편차. 해수면 도달하는 가시광선 편차. 이런 것들. 다 놔둔 거잖아. 어? 아, 이때 무역풍의 세기. 해류의 유속 등등등등. 이런 것들. 그치? 다네, 이제. 어? 아니다. 또 있다. 페르론의 염록소 농도. 어? 용승 정도. 뭐 이런 것들. 다네, 이게. 근데 이 문제는 구성이 엘니뇨냐 라니냐를 판단하는 거긴 한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항목들 중에서 보통의 문제는 한두 개 정도만 딱 언급해서 질문이 구성된 반면 정말 다양한 요소가 이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그냥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20번 문제가 이제 20번 문제라는 문항 번호가 주는 압박감과 왠지 모를 쫄림이 또 있긴 해요. 근데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그냥 똑같은 문제인 것 뿐이야. 다른 거랑 똑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20번은 제가 볼 땐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을 수 있는 포인트는 대체 이게 뭘, 어떤 상황인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그 궁금증?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빠르게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하나 좀 어려웠다고 해서 뭐 어려운 거 문제 있었는데 이거 문제 시험 쉽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 원래 이 정도 문제는 한두 개는 들어있어야지. 그 정도 돼야지 우리가 했던 공부를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얼마나 아 그래서 유형 1은 X래하는 X에 해당하는 값이 플러스 값일 때 Y도 플러스가 되고 X가 마이너스가 되면 Y도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가 유형 1이고 유형 2는 하나가 플러스 될 때 하나가 마이너스 되는 관계를 유형 2라고 했고 그래서 각각 이 유형 1 그리고 A, B를 찾을 때 하나의 값을 플러스 편차가 나타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게 같이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오케이?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질문 방식을 바꾼 것일 뿐 이 와중에 우리가 한 번도 안 배웠던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럽니다. 그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제가 괜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들이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었던 그 내용 그 수많은 개념 그 수많은 자료와 문제 쉬웠습니다. 오케이? 아직 뭐 실시간 등급컷이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막 해설하기 찍다 바로 와가지고 라이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낮진 않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벌써 막 카페에서도 올라와 지금 44.1등급 가능할까요? 막 이렇게 묻는데 아무짝 쓸모없는 질문이야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등급이지 2등급이지 물론 기분은 다르겠지만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1등급 받았다고 여러분들 뭐 앞으로 계속 1등급이야? 아니야. 이거 3등급이면 앞으로 계속 3등급이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빠르게 G2 말씀드릴게요. 6월보다는 좀 어려운데 원래 6월보다 9월이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 9월에는 6단원, 7단원이 추가가 되거든. 6단원에 행성의 운동이 들어가거든. 그냥 행성의 운동이라는 단원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그냥 문제 압박감이 확 그냥 올라가요. 오케이? 자연스러운 난이도 상승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EBS 연기의 체감 비율은 높은 편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역시나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다면 전체적인 문제 풀이는 어렵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나 1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공기 덩어리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단열 변화를 할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서 어떤 대기 안정도로 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건 지난 수능에도 나왔고 이번 또 반복적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잖아요. 19번 문제는 앞으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문제들은 그래 뭐 개념 공부가 돼 있다면 전자가 개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어렵죠. 근데 되어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20번 문제 간단하게 코멘트 한번 해드리면 0시부터 6시 동안 방위 각각 고도 변화를 나타내는데 A는 북점 부근에서의 위치 변화거든. 그러면 잠깐만 B는 방위가 180도 남쪽 하늘에서 높게 올라가는 그렇지 어떤 일준동 범위에 방위가 범위가 B에서 더 넓게 나타나는 건 얘는 북반구에 위치한 상태에서 남쪽 하늘을 볼 때 더 넓게 북쪽 하늘에서는 작은 범위 방위각에서 일준동 나타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 고도 변화랑 방위각 변화를 보고 이거 북반구에서 A는 북쪽 하늘, B는 남쪽 하늘 언저리에서 일준동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먼저 깨달아야 되고
따라서 이날 0시에 A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일주운동 하니까 0시부터 6시까지잖아요. 0시 때는 북서쪽이 아니라 북동쪽 하늘에 위치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춘분날 0시면은 추분점 적경 12시짜리 시간권이 남중하잖아요. 그치? 근데 B의 적경은 0시보다 더 뒤늦은 시간에 남중했으니까 0시에 추분점이 남중해. 0시에 추분점 12시. 그럼 B의 적경은 그보다 크지? 니 맞는 거고. A와 B의 적위 차이는 20도. A는 청구 북극 주변에 있고 B는 남쪽 하늘에 위치한다면 여러 가지 이들의 정황,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들의 적위 차이는 20도보다 충분히 커요. 충분히 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개념 자체의 공부하는 과정이 어렵긴 해요. 하지만 충실히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지구과학토의 특히 행성운동 쪽은 공부할 때 고생 많이 해야 돼요. 그때 고생해야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림 안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려서 풀 수도 있다니까. 좋아. 따라서 조금 더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케이.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 해설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구과학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 지구과학 툴 공부하시는 분들, 어쨌든 우리 오즈 지구과학 패밀리 여러분들. 자, 이 시점에서 항상 드린 말씀 있죠? 9월 평가 모의사 잘 본 친구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협박하는 거야. 그냥 못마땅해도 그냥 못 이기는 척 협박이 좀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 잘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게 좋아. 근데 9월 달까지 딱 잘 봐버리면 약간 느슨해져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물론 10월 달에 고3 학생들이 치르는 학력평가도 있지만 10월 학력평가가 절대 9월 평가 모의고사보다 어렵게 나온 사례는 없었어요. 지구과학은 일단 최소한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9월 평가 모의고사를 잘 보게 되면 좀 느슨해져. 게다가 좀 부족한 과목이 있고 잘하는 과목이 있고 여러분들 과목마다 어쨌든 차이가 생기면 부족한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는 학습 시간의 분배는 당연히 있긴 해야 돼.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손을 놔버리게 되면 실제로 기껏 꽤나 긴 시간 동안 잘했던 그 실력이 정작 수능 때는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있긴 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한 번 1등급 받으면 죽을 때까지 1등급 낙인 찍히는 게 아닌 거라는 게 언제든 그런 변동의 여지는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이게 진짜 한 번 여러분들이 1등급 받고 만점 받았으면 그게 끝까지 간다면 그냥 이마에다 딱 만점 도장 찍고 저 만점입니다 이렇게 들이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언제든 그런 변동의 여지는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20문제를 우리들이 시험 보게 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주시고 항상 긴장감 가지고 겸손하게 거만 떨지 말고 착실하게 막판으로 갈수록 보다 기본에 충실한 공부 거기에 조금 더 깊이를 더하고 조금 더 폭을 넓히는 공부 그런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린 바예요. 아시겠죠? 평소보다 점수가 덜 나고 점수가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신경 써서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말씀 이해 가시겠죠? 좋습니다. 자, 9월 1일에 치러지는 평가모의고사에 대한 라이브로 진행되는 총평 여기까지 하고요. 본격적인 문항해설과 또 대략적인 좀 더 심층적인 총평 제가 해설 강의에서 자세하게 촬영해 두도록 할 테니까 해설 강의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우리 해설지도 며칠 뒤면 차근차근 또 카페와 메가스터디 학습 자료실에 올라갑니다. 해설 강의 꼭 보시고요. 해설지도 다운받아 보시고요.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는 후속 강의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지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